아이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생 슬럼프인데. 작년에도 제가 슬럼프에 빠질 뻔했죠. 그 아이들을 제가 설명 위주의 수업을 했다면 또 슬럼프에 빠졌을 거고 저는 기가 빨려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냐?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초조해하지 마셔. 제가 정확하게, 제가 고등학교 있다 중학교로 왔다 지금 널뛰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고등학교 있다 다시 중학교로 왔는데 제가 중학교 10년 있다가 다시 고등학교를 갔다가 다시 중학교로 왔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어. 이제는 내가 너희들하고 해볼 수 있다는데 첫해꼭 커피 터진 거야. 또 10년 전 애들하고 또 잠들어. 잠잘 때또 우울해. 수업이 안 돼. 또 달라진 거야, 애들. 그러면서 이 수업이 나와. 2년 만에. 근데 첫 해에 그런가 그렇게 막좀 비굴함에 이렇게 잠자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무엇을 염두에 줘요? 일주일에 1%씩만 향상시키죠. 그냥 한 방에 뭔가 이 복잡한 이 뭔가 실타래를 다 풀어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 근데 그게 돼? 안 돼, 절대로. 일주일에 1%.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40주가 지나면 몇 퍼센트야? 내 수업의 질이 40%나 올라가.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때 1%. 이번 주에 1%. 거울을 못 펴. 제가 그렇게 해서 슬럼프를 제가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나를 이건 맨 마지막에.